잘 들으세요. 나는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나만 못 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력도 나만 못 오고, 인격도 나만 못 오고, 배움도 나만 못 오고, 삶도 나만 못 오고, 에? 솔직하게 인물도 나만 못 오고, 지성미도 나, 하여튼 열이면 아홉은, 여덟은 내가 나, 우리 아버지보다. 그래도 내 아홉 열을 다 못해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아무리 내가 아버지보다 10배, 20배가 나도 아버지 없는 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 왜? 아버지가 나를 잉 키우는 그날 승질나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앉았으면 나는 안 생겼어. 우리 엄마가 나 배가지고 입 떠들 때 아버지가 승질나고 다 뛰어버려. 그랬으면 나는 3개월 만에 죽었어. 어떻게 나은 걸로만 평가하냐? 아버지하고는 그 이름 그 크게 그냥 귀한 거야 이놈아. 어? 아버지가 뭘 해줬냐? 뭘 해줘 이놈아? 너를 이 땅에 빛을 보게 해줬지. 그러면 됐지. 나머지는 네가 잘못한 것이지. 무슨 아버지 핑계 대고 있어? 이런 싸가지 치고는 이런. 올려서 임금님도 마찬가지고, 올려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뭐 해줘? 그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네가 받아들이지를 않은 네 잘못이지. 이 지구상에 나를 잘 되기 원하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잘 되기 원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똑바로 알아야지. 신은 개판으로 살아놓고는 아버지가 못 해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아버지의 심정을 네가 요만큼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아버지의 그 무능함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네가 안다면 이놈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나님은 너를 뭐 해줬냐? 에덴에서 살게 해줬다. 근데 네가 스스로 에덴을 죄짓고 겨나가서 그렇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에덴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오. 여기는 지키라는 거요. 뭐 해라? 지켜라. 지키라.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다스려라. 이거는 지키고 다스려야 돼. 행복은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 시작. 그럼 뭐가 있다고 지키고 다스리는가? 봤더니요, 지켜야 될 놈이 나와. 그 놈이 뱀이요. 그래가지고 이 옛뱀 이놈이 마귀가 사단이 이놈이 어디를 왔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왜? 하와가 약하거든. 아, 그러니까 인간사라는 건요 원리가 똑같은데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어디가 걸려 대개? 약한 쪽이. 권투 선수가 상대편을 때려도 어디를 때려? 약한 쪽을. 그러니까 항상 약한 쪽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공격해와. 그래가지고는 에덴의 행복을 깨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조심해야 돼. 땅에 누가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을 이놈이 여기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나니. 이놈의 마귀 새끼가 다니면서 뭐 할 자를 찾아?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 해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닮으니라. 잘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를 찾아다니듯, 도둑놈이 훔칠 집을 찾아다니듯, 제비란 놈이 헐렁한 여자들을 꼬드키려고 찾아다니듯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더라도 야물딱시럽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헐렐레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끼리 얘기해도요, 야 쟤 왜 저런 요새 바람났냐, 왜 저러고 다니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봐. 그래서 벌써 본인의 바람기가 어딘지 모르게 드러나는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가 머리카락,
얼굴, 옷, 몸매. 어? 아니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좀 이해가 돼. 결혼하기 전에는 어? 결혼하기 전이니까 좀 이쁘게 날씬하게 보여서 좋은 남자를 뭐 만나는. 아니 이미 시집 다간 여자가 물라웃게 자꾸 다리는 걷어쳐 쌓고 다녀 이렇게. 훈수댁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 아이고 덮어 덮었다가 신랑이나 뵈줘. 근데 난 진짜 여자들도 웃기는 게요, 집에 있을 때는 막 까치집 제비집 두 채씩 틀고 눈곱이 떨어지면 팔뚝 빠지게 생겼어. 그냥 빼지지 하고 있다 나갈 때만 되면 화장을 해. 아니 누구 홀리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냥 나가. 집에 오면서 이걸 하단 말이오. 왜? 아니 이제 결혼해서 나를 이쁘게 봐줘야 될 사람이 누구요? 신랑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가정에 지금 내가 누구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신랑이 이쁘게 봐야 되는데 신랑이 볼 때는 꾀죄죄하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도 상관없는데 나갈 때는 오만 멋을 타내니 제비들이 볼 때는 이쁘고 신랑이 볼 때는 꾀죄죄하고 이게 문제가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귀란 놈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활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고 찾은 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말이 누누이 하면서도 나는 꼭 맞다고는 생각 아니야. 그냥 난 내가 깨달았다 이거. 그나마 이 민족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의 정말 원치 않는 방법이었나 보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대한민국 역사가 4343년 됐습니다. 전쟁을 931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59, 45, 채 5년 걸르기 전에 한 번씩 전쟁을 하고 이민족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마지막 전쟁을 했습니다. 6.25. 그리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60년 동안 이민족이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4343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 6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했던 때도 흔치 않고 이렇게 잘 살던 때도 흔치 않았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50년 이후에 태어나지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때, 최고로 오랜 동안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뭐가 정리가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아직도 분단 국가 속에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민족이 너무 헬렐레해졌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고. 그래도 누가 잘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귀순 용사가 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이북말을 써. 이북말을. 왜? 거기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크래시어 크래시어 이북말을 해. 그러면 우리가 저 간첩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간첩 신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조선족인 줄 알고 술집에다 팔아먹는 사람은 가끔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요 안보의식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근데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아. 드디어 교수님 한 분 잡혔잖아. 간첩. 에? 잡혔잖아. 교수님 자기가 인도에서 유학할 때 이북에서 돈 대줘가지고 그때 포섭돼가지고 계속 괴로웠는데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떳떳하다 양심 선언했잖아 그 교수. 근데 그분이 정계로 진출하려고 했었어 계획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정계로 가서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인 속에 간첩이 있다 그 말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탄의 그룹이 있어. 교회 안에도. 그 간단하게 알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냐?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냐? 간단하게 알죠. 그래서 금방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 욕을 막 해보래. 욕을 막 하고 같이 욕하면 우리 편이고 막 왜 욕하냐고 대들면 그쪽 편이라는만. 그러니까 귀신을 막 쫓아봐야 돼. 귀신을 막 쫓아서 같이 쫓으면 우리 편이고 쫓은 귀신 자꾸 불러들이면 저쪽 편이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요. 아, 우리가 뭐가 다 됐냐. 아직도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민족이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어떤 큰일을 당할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가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냐고 내 스스로 그냥 해답을 찾아본 거예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르니까 그러죠. 우리는 지금 의식 없이 사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여기서 미국에서 할머니 여기 온다고 막 어머니 그 위험한 데로 왜 가려고 그러세요? 그래 거기는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도 문제지만 나는 우리도 조금은 이게 좀 너무 우리가 방심하고 사는 것 아니냐. 참 이 남북의 관계가 내가 보니까 참 묘한 게 이거요. 이거 내가 보니까 자 남편이 빌빌대요. 아파서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보약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을 시켜놨어. 그러면 여보 고마워 하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하면 보람이 있는데 이게 건강하게 해놨더니 또 바람피네 그 사이에. 거기다 대고 마누라 또 힘 있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이 신랑을 약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지금 남북의 관계가 딱 비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솔직히 북한에서 남한에 온 게 많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게 많어? 에?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는 거의 1조를 투자했습니다. 1조를. 그런데도 금강산 재산 몰수하겠다. 그건 인간적으로도 나라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윤리적으로 맞는 짓을 있는. 그러면 다시 하나 내가 물어볼게. 도의적으로 남한의 46명의 무고한 군인이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한 아쉬움에 전문은 하나 보내봤냐? 나 한번 물어볼게. 못 보내지? 왜? 못 보내지. 아니 도의적으로 무고한 생명이 46명이 죽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위로를 바랍니다. 뭐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이 안 맞아? 내 말이 이게 상식 아니야? 이게 상식. 적어도 사람이 상식은 통해야 되지 않니? 이게 상식은. 그런데 그걸 뭘 탓하랴? 누구를 탓하랴? 깨어있어야지. 이민족을 깨우기 위한 값진 희생을 46명이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한 이민족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민족적 각성을 46명의 무고한 생명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듯 영적으로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저 마귀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근신하고 깨어라고 얘기하듯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원리가 똑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선한 영이어야 되는데 악의 영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내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 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개인적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듯 나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무슨 통일이 다 됐냐? 이제는 싸울 대상이 없어진 양. 여러분 지금 북한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잘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보세요. 일본은 또 일본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교과서를 바꿔놨어요. 교과서를 이제 드디어 교과서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우는 애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국가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치면 그거는요 국가가 잘못되는 겁니다. 아무리 번성 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세운 국가는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이요.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요. 어? 그렇게 해서 뭔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의 사실과 진실 후에 역사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어? 그렇게 날조해가지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그게 사상 누각이라는 건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실 후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뭐 후에? 진실 후에. 그렇게 거짓말과 날조 후에 세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기관을 두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뭐라? 교회. 그러니까 이 멸망당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기관을 두신 곳이 어디요? 교회요.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차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두셨다. 자, 세상과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를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결국 세상 권세요. 이게 마귀 권세요. 마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놈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마귀를 알면 세상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교회를 아는 거예요. 마귀를 알면 세상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교회를 안다. 시작. 아,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인데 자기를 낮췄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고 이놈의 마귀 새끼는 지가 스스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음부에 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겸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뭐한 놈이고 교만한 놈이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요? 겸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만하면 누구 속성이고 마귀 속성이고 겸손하면 예수님 속성이요. 세상은 한마디로 뭐한 곳이요? 교만한 곳이요. 교회는 한마디로 뭐한 곳이요? 겸손한 곳이요. 그거요. 간단히. 그 간단히. 바로 거기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져버렸어.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요. 누구의 종이 돼? 마귀의 종. 인간이. 마귀의 종. 그러니까 뭘로 죽었어 우리가? 허물과 죄로. 그런 우리를 그래갖고 누가 우리를 끌고 다녔어? 마귀가.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끌고 가서 술 먹어라 그러면 술 먹고 뭐 담배 피워라 그러면 담배 피우고 죄 지라 그러면 죄 짓고 그냥 마귀가 끌고 다닌 대로 살았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셔서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술 먹어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담배 피워라 안 피웁니다. 죄 지라 안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그 말이야. 죽은 고기 오고 산 고기 오고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참 신기한 게요. 큰 고래도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 피라미드도 사는 건 거슬려 올라가.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세상 사람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냥 떠내려가. 그냥.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거슬려서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고기가 죽으면 짠물이 몸에 배들어옵니다. 살아있으면 짜질 않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요 싱거워요? 짜죠. 그러면 고기도 뭐 해야 돼? 짜야 하잖아. 안 짜죠. 왜 그래요? 살아있는 것은 짠물이 들어오질 못해. 죽으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딱 막아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죄가 막 들어와.
죄가.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욕심대로, 막 욕심대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를 절제할 줄을 알아? 욕심을 절제할 줄을 안다. 그 말.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시작. 이런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 뭐라? 교회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마귀가. 교회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젖줄이 달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데 생각이야 자유지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참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엄청 교회를 미워하더만.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교회를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교회가 그래도 착해? 세상이 착해? 네. 그렇지. 근데 왜 착한데 미워해? 보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사단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는 거야. 그걸 알아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요, 뭐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목사가요, 잘 들으세요. 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인들은 이뻐했다 미워했다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은혜 받으면 세상 목사같이 좋은 사람이 없고요, 시험 들면 세상 목사같이 싫은 사람이 없어. 시작. 간단이야. 아이고 목사님 사랑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요새 나 쳐다보는 눈꼴이 확 돌아갔더라. 시험 드는 사람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미워했다 이뻐했다 이뻐했다 미워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찬가지요. 교회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나 시험 들면요,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교회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이사 가야 돼. 그게 왜 자기 마음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은혜 받은 마음이요. 교회가 미운 것도 내 마음이 아니요. 사탄이 내게 주는 마음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내 감정도 있지만 내 감정이 아닌 감정이 있어. 그걸 아셔야 돼. 내 감정과 내 감정이 아닌 것도 구분을 못하고 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사탄이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네? 내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 두 개가 있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내 마음 내가 몰라도 그건 좋은 것 같아. 천사가 미소 짓는 데잖아. 근데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안 좋은 거 있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어이, 내가 싫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이거? 어? 그치? 막 내가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지. 어떻게 내가 싫습니까? 내가 아닌 내가 나를 싫어하는. 내가 좋은 거 있죠. 내가 좋은 게 아니요. 내가 아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좋아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막 자기 몸을 안으면서 그래. 막, 아이고 이뻐라. 그렇지. 시작. 저기가 저기를 사랑해야지.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아이씨, 내가 나를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것이지. 그렇지. 그 미친 거요. 왜? 그게 사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극도로 싫어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과 교회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 세상과 교회를 딱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데, 첫째, 세상은 철저히 높아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철저히 낮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뭐 하려고 하고 높아지는, 교회는 이 높아진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교만.
교회는 겸손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웃기냐면요.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 그러면 야 오늘 좀 어려워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 이러면 되는데, 아 고기가 엄청 질기네. 라면 먹고 문 이빨을 왜 쑤셔? 꼭 뭐 휘변해듯이. 그 왜 그래요? 자꾸 자기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여러분 꼭 그건 알아두세요. 불필요하게 높이면 힘듭니다. 불필요하게 높이면 힘든다. 시작. 불필요하게 높이면 힘든다. 그냥 돈 있는 대로 옷 사 입으세요. 그놈을 거기다가 카드를 끊어서 붙여서 사니까 옷은 좋은 걸 입었는데 그 다음에 힘든 거예요. 그냥 자동차가 있는 돈 갖고 사서 타세요. 거기다가 할부를 끊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몰라서 그러죠. 갈수록 내가 볼 때 이 정신을, 교회 정신을 갖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겸손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천만 원 있으면 그냥 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 편하는 거를 천만 원 넣고 사천만 원 잘 타니까 불필요하게 높아졌잖아. 아, 그러니까 폼은 나지. 어이, 차 좋다. 차는 좋은 그 폼 이후에, 야, 돈 좀 빌려줄래? 나 미치겠다,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높이는 사람,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사람, 낮아져서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요? 불필요하게 높여? 참, 제가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좀 드셨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먹는 유전적 술의 유전인자를 내가 무슨 수로 이겼을까? 못 이깁니다. 나는 못 이겨. 맨날 아버지가 나 보면 야 한잔하자 한잔하자, 그거를 내 같이 효심이 많은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아버지 한잔해요 할렐루야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는 술을 배웠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20살부터 술을 먹었다고 치봅시다. 지금 그러면 내가 30몇 년을 술을 먹었다.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건강이 나오겠습니까? 아유. 아이고. 힘들어서 못이요. 이거 부엉이 힘들어서 못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담배를 30몇 년 피웠다고 보세요. 아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수로 술을 이기고,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수로 담배를 이기고, 믿음이 없었다면 저 우쭐할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의 유혹을 무슨 수로 내가 이기겠는가? 분에 넘치는 과욕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했을 건가? 내 친구들이 나보다 잘된 그 비기오식 속에서는 열등감을 내가 무슨 수로 극복했겠는가? 이 새끼들 다 죽여야. 어떤 그 읍 막 그 어떤 열받치는 거 있죠 막.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딱 있으니까 야 참 축하한다. 진심으로 기뻐. 나는 내 친구 중에 잘된 애가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요. 그 왜 그런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많이 믿음. 씨, 공부도 병신같이 공부. 공부도 못 하고 싶어. 그 괴리감. 내 말은 이해는 하지. 무슨 말인지. 응. 아니 내가 가정을 해보지.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말이오. 아, 이 꼴배기 싫은 것들 천지고 말이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지. 아멘. 응.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듯 너도 네 속에 하나님 모셔봐라. 대번에 하나님 알지? 하나님 계신다고 증거하지. 응? 낮아짐의 그 편안, 낮아짐에서 오는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져서 나무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만 해. 그러나 그거 몰라서 그렇지. 그 마귀 속성이요. 마귀 성품이고. 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래요? 낮아지는, 자꾸 낮아져.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뭐 떨어질 것도 없어. 낮았는데 뭘 떨어져.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보세요. 참,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다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저는 대형 면허도 따놨어요. 대형 면허. 내가 대형 면허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일반 면허도 필요가 없는데. 왜? 나 내 차 운전해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기사 두고 살면 편한 것을. 그 왜 딴 줄 아세요? 은퇴하면 교회 대형 버스 내가 봉사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경동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를 확 하더니 어느 날 은퇴를 딱 하더니 은퇴 예배 딱 하더니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보니까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네. 어머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시려고 제가 운전하고 나왔습니다. 멋있지 않아? 네. 그게 멋있는 거요? 쪽팔리는 거요? 멋있는 거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냐 그 말. 낮아짐에 비해. 그러면 왜 높아져야 되느냐?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낮으면 낮아질 게 없잖아. 높아져야 낮아지지. 낮으면 못 낮은 거예요. 그냥 기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기 위함이고 세상 사람이 높아지는 건 교만하기 위함이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높아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버는 것은 벌어서 과시하려고 버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버는 건 벌어서 좋은 일 하려고 버는 것이고 그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어야 줄 거 아니에요. 벌어야. 없으면 얻었어야 하잖아. 뭐든지요. 장점 뒤에 단점이 있고 단점 뒤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 얻어먹고 살아야지. 있으면 줄 수 있잖아. 있고 안 주니까 나쁜 거지. 있고 주면 좋은 거 아니요?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어쨌든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축복을 받아서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쓰자? 겸손하게 쓰자. 겸손하게. 주의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살맛 나게 해보자 그 말이야. 아멘. 이 세상에 예수쟁이들이 있어서 살 만나게 해보자.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뭔 사무라고 그런다고? 그걸 장사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내가 운전하나 안하. 그러니까 너는 근성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하나하나 시험해보면 되냐 이 자식아. 근데 인마 잘 들어. 나는 은퇴하기도 전에도 운전을 했어. 내가 교인들 실어다가 교회다 갖다 보놓고 그리고 와서 설교하고 끝나고 교인 또 실어다가 보내주고 그랬었어. 왜? 기뻐. 왜? 하나님의 따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을 주의 종놈이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종놈이 자녀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그거는 내가 할 얘기지.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아 그럼 주의 종놈이 뭐 하나님의 자녀를 그걸 싸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아유 세상에 주의 사자께서 이렇게 차를 몰고 오셨는데 하고 내가 시간 맞춰서 제대로 타고 가야지.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 그럼 하나님의 따님이 교회 간다는데 주의 종놈이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 모시러 와야. 하고 막 나는 부흥회가 좋아. 왜? 이렇게 바른 말을 딱딱 해서 좋아. 그리고 또 시험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나 그냥 가버리면 돼. 나는. 근데 목사님도 신경 쓸 거 없어. 왜?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그러면 돼. 아이고 집사님 강사님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나는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교인들 봉고차에다 11명 싣고 나까지 12명 해서 탁 예배 드리고 끝나고 탁 가다 보면요 아카시아 꽃 필 때 아카시아 숲을 지나갈 때 그 향기 아우 막 그 향기. 그러면 교인들이 그래. 아우 목사님 그냥 집에 들어가긴 너무 아쉬운네요. 우리 대청 때문에 드라이브 해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또 이 기분파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대청 댐으로 싹 가면은 막 물 한 개 쫙 올라오는 거기서 부르스타 갔다가 라면 끓여 먹은 그 맛을 알아? 죽입니다. 천당에 가면 뭐 좋은 것도 많겠지만 무엇이 그렇게 맛있을까?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라면이 건강에는 치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먹었냐? 그걸 잘 몰랐어, 건강을. 이제는 내가 잘 안 먹죠. 뭐 어쩌다 한번 진짜 막 입 떠들 때 한 번씩 먹지, 내가. 그런 걸 추억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아니요, 나는 그래서 대형면에 내놨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뭘 못 얻었을까, 지금. 그래서 난 재밌을 것 같아. 어저께까지도 큰 소리 팡팡 치던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한 주 사이에 대형 버스 다 몰고 그냥 교인들 딱 실어놓고 후임 목사님이 설교 팡팡 할 때 밑에서 아멘 하면 아름답지 않아? 그게 예수님의 모습.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나는 목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목사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거 목사가 별거요? 주의 종이지. 여러분은 주님의 딸이고. 그냥 목사라고 하면 무지개 높은 겁니까? 목사가 높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준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예수님이 쪼랑말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니까 야 나보고 저걸 야 헤롯도 저런 거 안 탄다. 헤롯도 내가 헤롯만 보더냐? 배너 할 때 그 백말 그런 거 갖고 와봐. 야 옷을 이걸 입으라고 해. 이것을 이거 이거 창피하게 메이커 없어? 메이커? 야 이걸 먹으라고 채르냐? 이거 좀 좋은 거 없어? 3년 동안 계속 그러다가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그냥 오시지 말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내가 이게 뭐랄까, 조심한다고 그럴까? 깨닫는다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두고 다시 왔을 때 나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중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바람이 났어. 에이 내가 미국 가서 목회한다고 막 그냥 갔어 미국으로. 아, 한 3년 해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야. 그래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중문교회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중문교회에서 아이고 목사님만 오신다면 우리 언제든지 환영하죠 이래야지. 그냥 간 김에 미국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목회 잘 못한 거라는 거죠. 부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부도 크리스찬은 한번 살고 가면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여보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건지만 예를 들어서 난 다시 결혼해도 난 당신하고 살 거야 이래야지. 여보 그냥 이번 한 번으로 족하자. 잘못 사는 거야. 장로님 오늘 가셔서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해. 에? 에? 진솔하게 여보 이리 와봐. 어떻게야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지? 에?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결혼할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장사모가 살아가는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사업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아이고 자네만 온다면야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환영하지 이래야지 그냥 그만 둥킴에 그만 두소 그러면 안 된다는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